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그제 밤 한 여성이 차량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틀 만에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남편의 금전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여성은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회부입니다. 그젯밤 서울 강남에서 한 여성을 납치한 남성들이 도주한 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밤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피의자 3명을 오늘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라 목격자가 많진 않았지만 거칠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을 바닥에 내팽겨치고 단지 밖으로 끌어낸 남성들은 준비한 차량에 여성을 태우고 도주했습니다. 30시간 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남성들은 오늘 오전 10시 45분과 오후 1시 15분쯤 각각 검거됐습니다. 애초 CCTV에 나오는 두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 한 명도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강남 논현동에서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시신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뒤 수서경찰서로 인계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